여정의 내 한국 관광 김앤장 건물에 있는 이탈리아 식당 루포. 김앤장이 입주한 건물에 있는 이탈리아 식당 루포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김앤장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법무법인이 아니고 합동법률사무소라고 합니다. 김앤장에는 약 800명의 변호사가 있으며 1인당 매출은 약 11억 원으로 연간 매출은 8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포는 미슐랭이 선정한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셰프가 근무한다고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된 식당은 아닙니다. 루포는 이탈리아어로 늑대라는 뜻인데요. 내부에는 다양한 늑대 장식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셰프인 조계형은 벨기에 레디 땅에서 근무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라서 레스토랑에는 손님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창가 쪽 자리에서는 세종문화회관과 세종로공원을 바라보며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평일 점심과 달리 음식 요금이 조금 인상되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식전빵 추가도 1,000원을 따로 받고 있었습니다. 볼리오 만자레 스파게티 알리오 에 올리오. 이탈리아 전역에서 많이 먹는 알리오 에 올리오 스파게티를 주문해 보았습니다. 알리오 에 올리오는 올리브 오일과 함께 잘게 썬 마늘이 첨가된 스파게티입니다. 대개는 파슬리와 페코리노 치즈가 함께 올려져 제공됩니다. 유럽의 식당이 조금 어두운 편인데요. 내부는 비교적 밝은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루포에는 외부와 조금 격리된 테이블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말에 방문했는데요. 평일에는 오므라이스의 일종인 뽀므라이스와 깻잎치킨 파스타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문화회관 근처에 있는 이탈리아 식당 루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관광이나 맛집 방문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